아이폰 X 12만 5천엔 귀엽지 않음. 내 1위야. 13만엔 귀여움. 이 카드 한 장에 13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 뭐야? 카드 한 장이? 100원 천 장이 보통 100원이지. 오, 대엄! 아이폰 한 대 값이네 맨날? 천장 칠 때마다? 제가 모바일 가챠 게임을 하지만서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30만 원, 50만 원 쓰게 돼. 근데 이제 나도 적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진짜 100, 200 단위죠 뭐. 예. 무서워 모바일 게임.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신이랑 모바일 게임들을 그렇게 광고를 뿌려대는 이유가 있어. 한 놈만 걸려라야. 한 놈만 걸려서 딱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매몰 시작이거든? 그럼 고놈 이제 막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 이미 지금 시작해가지고 빨리고 있어요. 빨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 친구도 페그오에 천 쓰고 중고 계정으로 30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700 창조경제 당한 거네. 야 근데 천을 부었어? 돈이 많다 야. 번글스는 돼지래요. 돼지가 왜 저기 있냐? 죽여. 어! 에이. 어? 안 죽어? 호라. 어? 죽었다. 어이! 마사카! 어? 살아있는데? 꼬리 보니까? 자고 있는 건데? 어! 아니 돼지가 공포를 주네. 그 와중에 너무 이뻐요. 이 누님, 이 누님이 에이다죠? 아다, 아다 윙. 에이다 윙. 게임은 자고로 이래야 되는 거야. 경찰차야? 야, 너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결국 국뽕 제목의 맛을 알아버린 EBS. 농사하는 땅이 한국보다 크다는 미국이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한국 정춘 전통 농기구 미국을 놀라게 하는 볼라둔 다큐.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미국 때문에 못 접는 공장. 호미 이 조회수 차이 보세요. 70만. 여기 밑에 2만회. 국뽕 코인 타야겠죠? 이게 바로 국뽕의 맛. 어제 나 불꽃놀이랑 한일전을 했었어요. 나는 이러고 있다 이거지. 완전 나예요. 나도 사실 아시안게임 아예 0부터 100까지 한 번도 안 봤거든 사실. 뉴스로만 잠깐 보고 앉아서 볼 시간이 없었어. 육아하느라. 카메라 청소하기? 아 깨끗해졌다. 아 이거거든. 렌즈 까먹지 말라고. 그렇지 이거거든. 벤츠 타는 양 포스터. 저거 진짜 박희키님이 할 법한 그런. 오늘자 앨런 워커 한국 내한. 제 뒤에 나오는 거 막 귀엽죠. 아들 공부는 잘하고 있어? 여친 빌리겠습니다. 2기 무삭제 버전. 그에게 유일하게 연락하는 여자. 그것은 어머니. 울고 나서 엄마밖에 없어. 일단 이거 보고. 아유 웨닝선 남북이. 세상에 병만 허물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전기선도 날아가는데. 아니 근데 왜 안 멈춰? 여기서 멈췄어도 큰일이 안 나는 건데 에라이 모르겠다 이미 넘어졌으니까 그냥 가자 그냥. 아. 뭐 하는 거야? 동물 보호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털 그 사람들은 동물 애호가? 이분들은 동물 보호가? 그분들은 동물 애호가? 7살에 난 크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위인이 될 거야. 20살에 나 Help me!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오늘 병원에서 간호사가 나보고 쑥약 있다고 했는데 개쭉 팔린다. 힙하게 입고 병원 갔는데 간호사가 나보고 김개년님 쑥약 있으시네요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힙하게 입고 나왔어요 이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쑥약 있다고. 쑥약 맞고 가라더라. 아 지금 상상했어 저거. 아 상상해봤는데 개쪽 팔리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평소에 본인이 수액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How would you describe me? A B C D E F G H I J K. What is that? 뭐냐면은 나를 좀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Adorable, beautiful, cute, delightful, elegant, fashionable, gorgeous, and hot. Oh. Aww, babe. What about IJK? No, I'm just kidding. IJK, I'm just kidding. Oh, damn. 써먹어야겠다. 여러분 외우세요. 작업 멘트 대박이다 이거. Adorable, beautiful, cute, delightful, elegant, elegant, 또 fashionable, fashionable, gorgeous, and hot. 적어놔. 메모장 켜. 당장 내일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한테 당장 가서 해보세요. 한글날 기념해서 번역을 이렇게 했나 봐. 간첩 가족. 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다 이렇게 멋이 없는 게 있어. 바람의 검침, 명치 검객 낭만길에 어둠 수집, 살해자들. 야 이거 이름 바꾸니까 너무 무섭다. 살해자들이 뭐야? 쓸레기어즈인데 살해자들? 너무 무서워. 죽이다 죽이다. 코러시 코러시. 가장 사랑하는 아이. 아따 어머니 쾅꿈 이거 뭔지 모르겠네. 보치더 락은 혼자 락 혼자 가락 음악 강하게 내리꽂기 개선판 죽은 공채 전기톱남 전기톱남 충청도면 시골이지. 거긴 아직도 화폐 대신 감자로 계산한다며. 감자는 강원도 아니야. 그럼 충청도는 뭘로 계산함? 돈 야발려나. 그럼 뭘로 함? 그럼 뭘로 함? 난 여자가 저 축구 좋아해요 라고 하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대. 축구는 몇 명이서 몇 분 동안 하는 운동인가. 여기서 50% 갈려나감. 네, 일단 들어보죠. 리베리는 어떤 선수인가. 누구야? K리그 팀 3개만 대봐라. 몰라. 여기서 9% 갈려나갔네. 보통 여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축구 좋아하는 캐릭터를 잡는 거래. 축구란 스포츠 자체가 동네 축구라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좋아할 수가 없. 방출을 30명 찍었네요. 컨셉이겠지 저거. 형님 그거를 왜 들고 있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너무 길어요. 이게 사람 손가락 맞아? 이 그린 고블린 손가락이잖아 이거. 1학년 담임인데 애가 학교에서 똥 싸고 똥을 잘못 닦았나 봐. 집에 와서 보니 똥꼬에 똥이 많이 묻어 있었대. 학부모가 그거 보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문자 보냈는데 뭐라고 답장해야 돼? 앞으로는 대신 닦아주겠습니다. 똥 닦고 나온 아이들 똥꼬 검사하겠습니다. 주말부터 개 똥 같네. 아니 왜 그걸 선생님 탓을 하지 왜 자꾸?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결국 똑같은 얘기야. 뭔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모님들이 내 탓하기 싫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전가한다고. 누구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겠어? 쌤이겠죠. 선생님이겠죠. 애 키우면 능지 하락하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IQ 반쪽이 자식에게 가나 보네. 여러분 몰랐죠? 이 과학인데 사실 이 IQ라는 것은요 이게 절대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내 IQ 반이 그 이제 DNA로 내려가서 점점 이제 원래 IQ가 우리 조상님들은 천이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한 100이 된 거야. 조상님들은 얼마나 똑똑했냐고. 그래서 이기적인 거야. 애기 안 낳는 사람도 이기적인 게 뭔지 알아? 자기 IQ 다 가져가려고. 남 주기 싫어가지고. 반띵 해야 되니까 반띵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탁 나는 IQ 보초. 근데 참 어려워. 이게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되는데 이 내 탓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말이 쉽지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결혼 생활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Don이 본인이고 로라가 자기 와이프 이름인가 봐요. Don is wrong and Laura is right. Yep, obviously ladies are saying it. Laura is right. I have no problem. 와이프가 조금 맞대. 벌써 웃겨. 아, 둘 다 오르면은 로라가 맞대. 이게 힘든 건데.
rather be happy. 내가 맞고 와이프가 틀리면 어떻게? So Laura is right. 여기 안 보이는데 만약에 남편이 맞고 와이프가 틀리면은 와이프가 맞는 거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둘 다 틀렸을 경우에. 둘 다 틀렸을 경우에는 와이프가 맞느냐? 그거 아니죠. 돈이 잘못한 거래.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려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개그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힘든 거야. 내가 오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좀 모자라. 우리 와이프에 비해서 내가 모자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해야 좀 인생이 순탄해.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와이프가 짜증을 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짜증을 내면은 나도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귀여운 치아와 같은 그런 조그만 강아지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청 큰 골든 리트리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귀엽네? 라고 좀 이렇게 귀여운 조그만 강아지가 막 거리네? 아니, 귀여워라 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 세련님은 개만도 못하게 보는 남자.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좀 감정을 난 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 내가 거기에 똑같이 맞불을 넣어버리면은 싸워. 내가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좀 넓은 그런 곰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냥 와이프가 하면은 그냥 그냥 품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한남자라. 왜 안 되는데? 왜? 왜 자기 전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자고 싶다고. 왜 씻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싶어져.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수건도 나는 한 번 쓴 수건 그냥 또 쓴단 말이야. 새 수건을 굳이 쓰래. 아니 어제 머리만 살짝 했는데 그거 쓴 수건이라고 쓰지 말라 한단 말이야. 왜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는 얘기예요. 커플 영화 보러 가서 못쏠 커밍아웃하고 뿌듯한 썰. 30일 영화 무대 인사에서 이벤트로 사인 포스터 몇 명한테 주는 거였는데 여기 혹시 장기 연애하니까 누가 장기 솔로는 안 되나요? 외쳤대. 그래서 몇 년째 솔로냐 물어보자. 27년이라 함. 그러나 겨우 27년을 굴하지 않은 나. 저는 30년이요! 외친 덕에 포스터 받음. 다른 관객들 다 허! 허! 근데 가로 안에 줄인 건데 점점점 분명 뿌듯한 썰인데 슬슬 눈물 나서 여기에 썼대.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인데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저분은 여기에 노예 12년이 아니고 솔로 30년 가로 안에 더 긴데 가로 닫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영상 썸네일 밑에 뇌 고문을 멈추세요. 나도 이거 알고리즘에 뜨더라. 안 봤어 짜증나가지고. 뭔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봤어. 절대 찔려서 안 본 거 아님. 절대 뇌 고문을 하고 있어서 안 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면 되겠네요. 그죠? 고해성사 하듯이 죄를 짓고 나서 고해성사 하러 가세요. 보고 나서 참회해. 그 다음에 다시 보러 가세요. 아, 한글날에 이딴 식으로 감사 편지를 올려도 킹세종 유메이드 훈민정음 고래바 쓰고이 됐으네. 쎄쎄 압두를 올림. 국립국어원은 야마가 돌겠지만 한글의 취지에는 노 프라블럼. 그치. 사실 저게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저게 타작이에요. 이렇게. 모든 한자가 다 있는 거야. 저거는 또 약간 특수한 타작이라고 하더라고. 꼭 저렇게 쓰진 않는데 뭐 아무튼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타작이도 있고. 예. 중국 타작이 한번 쳐볼까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뭐 타작이 옛날 타작이니까 뭐 일본 키보드 같은 것들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 좀 되게 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거 아세요? 와타시가 나란 뜻인데 와타시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한자로 변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 와타시와 센세데스. 중국어도 그래요? 중국 키보드도 멀쩡하게 생겼네. 멀쩡하게 생겼네. 아 근데 참 보다 보면 한글 너무 감사하다.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한자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나 진짜. 거의 두 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번에 올린 그래비티 폴즈 요약 영상이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두 달치 수익을 영상 하나로 벌어 쉬었습니다. 두 달 동안. 두 달치를 한 번에? 이건가 봐. 대부분의 시청자가 몰랐던 그래비티 폴즈 진짜 엔딩. 야 그럼 이거 두 달 쉬었다는데 이거는 그럼 44만 원인데 3개월 전인데 이거는 몇 달치를 벌었는데 이거를 어? 여러분 저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어? 나도 좀 쉴래. 한 분씩만 한 조회수가 2만씩 나오니까 그 지금 보는 분들이 자기 전에 그 제 유튜브 재생 목록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씩만 딱 해도 나 쉴 수 있어. 절대 쉬게 하지 마. 만원어치 휴식을 즐기시겠습니까? 어! 자 오늘 일단 벌었습니다. 방송 끌게요. 자 하루 치시고 오겠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못 나간 이유. 아 이제야 가는구만. 이제 잘 가네. 캣닙의 위험성. 주먹으로 이렇게 뻑 하는 게 너무 웃긴데? 우리 와이프 스트레스 받을 때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랑 똑같. 시리야 동전 던져서 앞면 안 나오면 확 죽어버릴 거야. 뒷면이 나왔어요. 해봐. 죽어버리렴. Those are impossible to find. No. Chad Adams has one. Really? Is it in good?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에다가 앞 뒤에다가 느낌표 빨리 붙여주세요. 빨리 딱 거기에다가 이렇게 느낌표 빨간색. 그렇지 그거지. 이건 또 무엇이냐. 아 절대 눈을 흐리게 뜨지 마. 절대 흐리게 뜨지 마. 아 괜히 봤어. 아 국립국어원에서는 딕펑스에 대한 우리말 순화어로 빵꾸를 제시했다.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하지 마십시오. 2014년인데 온갖 음해에 시달리는 국립국어원. 힘들겠다. 국립국어원 화이팅. 나는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종대왕님. 그래 위대한 업적이 있으시다 이거지. 그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 진격의 거인을 원어로 읽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어떻게 정당화할 텐가. 신이 물어본 거야. 세종 우 스타필드도 한글화 안 됐잖아 그렇지. 저는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어 이거 되게 이거 완전 국뽕 코인인데. 이제 조회수 높아지나요. 중딩 일렉트로 기타 갤러리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래요. 본인 방에서 친구들이랑 합주 중이래. 메인 기타, 서브 기타, 베이스, 드럼 다 모였대. 오, 야 낭만 오지네. 재밌겠다. 야, 어떤 놈이 베이스냐? 라고 할 뻔 농담입니다. 다들 학생 때는 친구 있었잖아. 친구 기만 중딩이라고 벌써 이 개웃기네. 저 글쓴이인데 저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친구 기만 중딩. 확 그냥 롤 4인큐 하다가 그냥 싸워서 그냥 서로 쌍욕하다가 헤어져라. 라고 할 뻔. 짜증나는 동기에 있는데 교수님한테 이 친구 대학원 추천한다고 말해볼까? 선 대학원 추천 걸어버리기. 교수님한테. 거의 저주인형. 저주인형급이야. 너 대학원 가라. 스파이시 미소 비프 누들이라고 합니다. 예. Ayo, what is up, YouTube? Today we are going to be kissing the next dude I see. No. 자, 여러분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옆에 있는 제 남자랑 바로 뽀뽀를. 헤라. 커피 두 달 끊었더니 생긴 변화. 처음 일주일 정도가 진짜 힘들고 그 이후로는 할만하다. 근데 몸 좋아진 거 거의 못 느끼고 맹맹하게 살다가 어느 날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하면서 아메리카노 싹 빨았더니 갑자기 세상이 또렷해지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대. 오전 매화 커피는 레알 3만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든요. 아침마다 무조건 커피를 마셔요. 무조건 마셔요. 안 마시면은 그날 짜증이 나.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 좀 짜증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커피 안 마신 날이야. 거울 치료.
아, 일부러 핸드폰 주려고 잠깐 멈춘 거죠? Max, crush the skull. Thank you. 스컬 부셔버리래. Max, crush the skull. Thank you. Crush your skull. 네 핵을 그냥 크러쉬해버리래. You are supporting an animal holocaust with its mother. Vegan diet are healthy. As acknowledged by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eating more soy will also save the planet. I am a vegan body builder. Still haven't died from that protein deficiency. 죽게 생겼는데. 고기 먹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일본산 김치 개존맛. 일본산 김치가 맛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 이름이 김치 개존맛이에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 김치를 이렇게 좋아해? 메차쿠차 오이시.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일본 제품인데 김우치라고 안 하고 김치라고 한 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 영어로 뭐야? 영어? 유리야. 그래, 봤어. 알았으니까 말해. 빨리 이거 말하면 뭘 보여주면 이거 영어로 뭐야? 생머비. 이거 영어로 뭐야? 뭐? 뭐라고 한 거야? 생머비. 생년필. 그 영어로 지금 아 생년필. 생년필. 아 난 뭔가 했어. 내가 플립을 절대로 안 사는 이유. 여기 앞에다 느낌표 붙여주세요. 답답하네 이거. 아 좀 사람들 인터넷 안 해? 왜 빨간 느낌표 안 쓰는 거야? 하루 종일 폰만 하는 백수라 접을 일 없음. 그지? 플립을 뭐 달았어? 밖에 나간 인싸들이나 쓰는 거지. 맞습니다. 아우 형 댓글창 곱창 났다고. 빨간 느낌표가 엄청 많아. 내 유튜브 댓글에 빨간 느낌표만 준나 나라 사람들이. 난 그것도 좋아. 재밌습니다. 스타워즈 레고박스 제대로 개봉하는 법? 계속 볼 이유가 있나 이거? 어! 아니 다시 안 팔아도 이거는 조금 이게 보관하는 용도로 해. 허허. 저놈은 스타트랙 팬이래. 아 얘는 스타워즈 팬 아니야. 바로 갈라치기 해버리기. 누가 미스터 인크레이더블의 아들일까요? 좀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불쾌한 골짜기야 이거. 한글날엔 왜 하루뿐이냐? 한글 하루만에 다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러네요? 생일은 하루잖아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눈치 챙겨 진씨. 뭐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산준권. 누가 이걸 만들어놨어 이거를. 표정 많이 열받긴 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포토샵 AI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냥 지가 하나 만들어줘 알아서. 그냥 물에서 유를 창출한다니까. 계속 만들어가 그냥 지가 알아서. 드라마 완성. AI 드라마. 포토샵으로 보는 드라마. 아무튼 저거 실제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AI로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핫하잖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플라잉 킥 피자 악어 그것도 AI고. We love, we live.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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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미적분을 가르칠 때 아바라 어? 어?
어? 어? 이거 뭔데 웃겨 웃기냐. 어?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타필드가 10월 15일이었나 어젠가 그제쯤에 69%가 됐습니다. 이게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복합적이 나오는데 호재야 호재. 왜 호재냐고요? 드디어 옳게 된 점수를 받았으니까 라고 했는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